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총알용단어의 제임스 본드 선생님입니다. 오늘의 1분 썰 주제는 반복에 대한 겁니다. 반복. 지난번에 두뇌학습법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는 반복법에 대한 건데, 이 반복은 반복을 여러 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? 무조건 공부가 잘 되겠죠. 그래서 7번 학습법이라는 책도 있는데, 왜 7번이냐? 7번 정도 해야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7번이 최소예요, 최소.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한 번 쫙 공부하고, 야, 나 오늘 공부 다 끝냈어. 나 내일 시험 공부 다 끝냈어. 이러는데, 아,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한 번 그냥 본 거지. 끝낸 게 아니에요. 최소 7번 반복해야지 장기 기억으로 조금 한 60% 정도 넘어가는 거고, 진짜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 하는 애들은, 반에서 1등은 한 20번,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한 30, 40번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죠. 자,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공부법 중에, 암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공부법 중에 하나인데요. 반복이 왜 어렵냐? 단어장, 여러분 책에 단어장 많죠? 단어도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, 사실은. 기존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도 100%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. 단기 기억, 주로 단기 기억을 암기시켜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 기억으로 완전한 암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법이 또 필요하거든요. 어원학습법, 그 다음에 연상학습법, 모든 학습법은, 그 학습법은 완벽한, 그 자체로 완벽한 암기법은 아니에요, 절대로.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눴을 때 한 번 보고 100% 암기된다. 물론 단기적으로는 암기되겠지만 수천 단어를 하루에 2천 단어, 하루에 뭐 몇천 단어를 다 외웠다. 외울 수 있죠. 머리 좋고 암기력 좋은 애들을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암기시켜주면 외울 수 있거든요.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가느냐가 문제잖아요. 학원에서도 100단어, 200단어 맨날 하잖아요. 하지만 맨날 까먹고, 외웠다 까먹고, 외웠다 까먹고. 이거 뭐야? 삽질이야, 삽질. 군대에서도 삽질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또 해. 자, 그러면 반복할 때 중요한 게 뭐냐? 반복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, 속도. 즉, 단어장, 집에 엄마들이 단어장 맨날 사다 두시죠? 애들 공부하라고. 단어장 이렇게 두껍습니다. 반복할까요? 안 합니다. 그건 사전이에요, 사전. 단어장이 아니에요. 그래서 반복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. 아이고, 갑자기 왜 났어.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데, 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. 나중에 그 40% 연독법이라든지,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뭘 연구해야 되냐? 반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한 상태에서 반복을 해야지, 10시간 한 권 공부하는데 10시간 걸리는데 이거를 10번 하면 100시간 걸린다,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반복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다. 그리고 빠르게 공부하는 반복의 방법은 바로 뭐다? 기술이다, 기술. 이 기술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줄 때 제대로 된 반복 학습법이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의 1분 썰은 반복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. 반복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위대한 반복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.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. 그 책 말고도 제가 한 6권 정도 암기에 대한 책을 썼는데, 나중에 1분 썰에서 그 책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